여러분 지금 성찬기명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설교 끝나면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이죠? 지난 성찬식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성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아직 오시지 않고 여기저기 몇 분만 이렇게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던지 아니면 뭐 그냥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여기는 시원하잖아요. 들어오고 싶었던지 여하튼 왔나 봅니다. 이분이 낮술에 취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고 또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시려고 앞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안내부 부장 장로님께서 이걸 가만히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들을 함께 대동해서 이분을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는 아무래도 이분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업이 되셔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분에게 종용을 해야 되겠다. 잘 권면해서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생떼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에 가까이 계속 오려고 하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막아서는데 이분이 과격해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확 밀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밀리면서 이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사고를 친 분은 자기 올 때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딱 타고는 자기가 사고 쳤으니까요. 쌩 하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제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은 우리 장로님의 것이 된 겁니다. 오롯이. 이분이 한 3개월 정도를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쭤봤더니 지금도 깊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가 되면 이게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묵직한 그 아픔이.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탁 줬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다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다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진짜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이리저리 욕하기도 하고 하였던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고 억울함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해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와 예배와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시는 분들이구나.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속으로 정말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우러났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부 부장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당했던 억울하기도 하고 참 괴로웠던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겪어도 될 일을 그분은 겪은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화를 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한 고난들도 찾아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직면했습니다. 그는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러나 망해버렸죠.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퇴각을 하면서 이제 그 귀족의 자제들, 학문과 잘생기고 막 이랬던 청년들, 청소년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워낙 청명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도통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 출신임에도 바벨론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 3인방 중에 하나가 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왕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필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뛰어난 탁월함이에요. 야, 이 친구를 내가 원탑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스리게 하고 전국 128도 이 다니엘이 다 총괄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였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메대와 바사 출신의 고관 대작들, 나머지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딱 그 꼴인 겁니다. 저 어디 포로 출신이 저렇게 잘 됐다고 해가지고는 우리 위에 꼭대기에 서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됐네. 눈꼴시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담이 다니엘에게만큼은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 네 번이나 완전히 반복되잖아요. Never.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서 봐도 충성심, 일자라는 능력, 그의 헌신, 탁월함,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저것도 인간이냐? 근데 여러분,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가 그게 아니어도 악한 계략을 또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요. 그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점 아닌 약점을 발견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즉 원수들은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 이 여호와 신앙과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걸 모순되고 충돌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계략이죠. 왕을 찾아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라도 뭔가를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그 사람 왕이여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이 기특한 녀석들인 거예요. 신하들이 저것들이 내 속만 썩였는데 이제 보니까 날 위하기도 하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를 어떤 신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귀히 30일 동안 여기게 만드는구나. 기분 좋아가지고 어인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죠. 자, 원수들이 다니엘을 신앙 문제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는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세월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크리스찬을 종국에는 이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로 결국은 공격하는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니,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셨으니 크리스찬, 즉 예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 같은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두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사탄은 최대한 악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크리스천에게는 이 신앙 문제가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후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곳이 부분이 어딘가? 일 못한다, 법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가정이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청문회에서 그냥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자녀 위한 위장 전입, 그거 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흠이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너무나 헌신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를 했고 너무나 법률 지식 뛰어나서 헌법재판관까지 되었고 가정과 자녀 양육 뭐 모든 것이 흠이 없어요. 딱 하나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 맹공을 쏟아붓는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왜 당신이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창조론을 당신이 신봉하느냐예요. 동성애를 당신이 왜 찬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집중, 공격, 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헌법에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 직무의 순간이 될 때에는 헌법과 또한 관련법에 의거해서 그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았다는 그 한 가지로 너무나 깨끗하고 탁월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이분의 인격을 완전히 도륙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처참하게 막 짓밟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막 망언을 쏟아냈어요. 망언을. 청문회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남발을 하더라고요. 아, 세상은 정말 다니엘의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 죽일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들쑤셔가지고 신앙 부분이에요. 네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막 짜맞추고 가짜 증인 내세우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앙의 문제 이 부분으로 결국 십자가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인 크리스천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이게 숙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야, 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왔느냐,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종종 시험 푹 들고 침례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믿음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미리부터 단단히, 어느 지방 사투리로는 단디, 그냥 아주 그냥 마음 먹고 있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오늘 다니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제가요 이전에 암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살단이 있는 거예요. 일본 고위직과 또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그런데 오늘 뭐 이제는 뭐 너무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이정재 씨. 이분이 그 암살 단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그래서 밀고를 합니다. 계속 밀고를 해요. 정보를 계속 일본군들한테 막 흘려줘요. 그래서 암살 단원들이 다 잡히거나 막 총에 맞아 죽고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30여 년 후에 해방이 찾아와요. 그때도 이 배신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몇 암살단원들이 추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배신자를 결국에는 즉결 처단하기 위해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질문, 당신 왜 그때 우리를 팔아넘겼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조국을 등졌느냐, 그때 이 배신자가 하는 말, 왜냐고?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일제의 힘은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식민 통치당하고 있는 조선은 너무나 미약한 상황.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암살 떠놈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해봤자 독립이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해방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다가 개죽음 당해가지고 인생 그냥 종쳐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돌 하나 던지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 변절자가 된 이유,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피해보려고, 허락하신 그 고난인데 이걸 내가 피해보려고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든지 상황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딱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30일 동안만.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뭐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스파이들이 다 눈 뻔히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남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목숨이 위경에 빠진 일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율법, 이 시편에 나온 대로 하루 세 끼 세 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걸 지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고국, 그 먼 곳, 그곳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탁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무릎 꿇고, 왜요? 나는 이곳에서 포로로 왕이 맡긴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난 절대 충성입니다, 주님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어떠한 계략을 짰는지 뻔히 알면서도 다 알아요, 사실은.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요,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 신앙을 위축되게 하거나 균열을 가져오는 도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단호하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타협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거대한 댐이, 실금이, 균열이 생겨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댐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견뎌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말씀 부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웰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작던 크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얘야, 나는 네가 이러한 정도의 고난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내가 알아. 그래서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저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해서 그 고난을 맞서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 이거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로마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인 우리들 크리스찬을 신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걸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아시는 그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결말이 그렇지 않은가요? 원수들의 관계로 사자 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룻밤 내내 그를 지켜주시죠.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이 슬픔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어리석었어, 저것들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이 뛰어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을 내가 죽는 일에 도장을 찍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이러면서 그가 달려가지요, 사자굴레. 그러나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그가 분노합니다. 원수들에게 그들을 다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해피엔드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가?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땠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찬송가 342장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끝까지 잘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며칠 전이죠.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여객기 한 대가 이륙을 했습니다. 잘 가다가 다시 회항을 했어요. 그래서 착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기내식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어떤 승객이 열었는데 거기에 쥐 한 마리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쥐가 찍찍찍찍 하면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소동났겠지요. 에이, 그래도 무슨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회항을 하고 난리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쥐가 이빨로 뭐든지 갉아먹는데요. 근데 그 비행기 내에 전선줄 같은 거를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객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항을 해가지고 그 쥐새끼 잡아가지고는 다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제 간 지 얼마 안 돼서 회항하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한 대여섯 시간 쫙 날아가고, 그것도 태평양 한가운데를 쫙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쥐가 막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월요일날 비행기 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쥐새끼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요, 역시 이 항공사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방법이 있답니다. 기장이 그때는 비행기의 기술을 그냥 하늘로 그래서 막 고도를 최대까지 끌어올린답니다. 쫙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도가 막 올라가니까 기압이 떨어지고 하니까 숨쉬게 하려고 막 그냥 톡톡톡 하면서 산소 마스크 다 떨어지죠. 거기 그냥 선반에 있던 짐들 다 그냥 다 툭툭툭 막 떨어지죠. 카트는 막 돌아다니죠. 막 승객들 비명 소리가 막 여기저기 터져 나올 것이고 애들은 울고 난리법석 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지경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쫙 올라가다 보면 쥐들이 사람보다 기압이 높아지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쥐들이.
찍찍거리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시 정상 고도를 잡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천의 삶에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버텨내야만 합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믿음 꺾이지 않고 우리가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내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힘든 일들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도망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 따라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휘청거려요. 그때 버텨내야 한다. 어렵지만 견뎌내야 한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오히려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또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예식에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 사랑하여 십자가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 가운데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예수님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